않아 이거. 우와. 어 왔구나. 우와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어, 야 우리 인턴들 매장에서 안 보고 이렇게 캠핑에서 보니까 되게 반갑네. 근데 저희 프로그램 끝난 거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일단 이제 가을을 맞이했잖아요. 우드 톤을 맞춰봤거든요. 우드 톤. 이렇게 모자랑 자켓이랑 이렇게 가방과 그치. 모자가 이제 코드로이 재질로 된 부들부들 이런 부드러운 남자가 되고 느낌에. 싶구나. 부드럽고 따뜻한 남자. 따뜻한 느낌에. 저는 이 니트 베스트에 데님 셔츠를 매치해서 완전 멋있는 캐주얼로 그리고 이 귀여운 그래 너무 이쁘다 가방이 너무 이쁘다 가방과 함께 어. 매치해줬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선글라스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진짜. 선글라스가 어. 포인트예요. 완전 멋쟁이. 어 그거 같다. 블리에 나오는. 약간 마이콜 같기도 한데. 마이콜을 말할 수 있는가? 아, 자제를 어. 해주세요. 네. 오. 내가 이겼네. 아니 이게 이번 음식이 진짜 대박이라고 들었어요. 이번에 사실 제작비 거기 다 썼대. 거기다. 어 이거는 좀 근데 이거는 좀 많이 갈리겠다. 아니 나 이거다. 아 그렇게 바꿔치기 하시기. 아니 난 이거야. 난 이겁니다. 아니 여기 보면 안 되지. 아 나 안 봤어. 여기 아니, 여기 보고 하고 있네. 어. 우리 페어플레이 하자. 어, 페어플레이 하자. 오케이 오케이. 저는 손만 써요. 손만 써. 아니 어떻게 손만 써요? 이렇게 촥 눌러가지고 촥 하면 되잖아. 무슨 소리예요? 도구 가져오면은 이게 그 시간이 귀찮아, 아깝잖아. 귀찮아. 너무 내가 떨리면서 아, 빨리 택배가 왔어. 해야 돼. 아니 택배에 꽉 차 있으면 그럼 어떻게? 택배 꽉 차 있으면 이제 그 톡톡톡 해가지고 하죠. 해가지고. 와. 예. 그러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와. 택배 인생 32년 차입니다. 너무 궁금해. 나는 왜냐면은 팔로우가 생기질 않아. 오늘 그래서 인스타 우리 뭐냐 같이 그거 하기로 했어. 여기 아. 내 아이디 좀 띄워주면 안 돼요? 좀 팔로우 좀 하라고. 아, 그럼 저도 띄워주세요. 여기 좀 띄워줘라. 아니 나 자꾸 아 나 진짜 사람이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보게 된다. 아니 얘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얘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하나 둘 셋 한다면 뭐하는 짓이야. 근데 나도 눈이 마주쳐. 나도 눈치가 보이니까 내가 틀리게 들었나? 아니 상황마다 다른데 이거. 아 이건 좀 다르긴 한데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하나 둘 셋 나 이건 약간 예측에 이거 약간 거짓말 친 것 같은데 이미 나를 놨어. 너가 잘 지내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도 아 근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있어도 걔는 이미 날 놨어. 그런 이유 따위 필요 없어. 왜 날 놔? 날 위해 떠나는 건 없어. 그래. 그냥 너가 싫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 완전 설득당했다. 와. 나 설득당한 거야? 아니 너의 생각을 존중해 주신 거지. 설득 성공. 아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약간 설득한 거 같긴 해. 맞아 맞는 말이야 사실. 내가 싫어서 간 거야. 아니 근데 한번 붙잡아 봐야지. 아니 사실 난 붙잡는 성격이긴 해. 응. 난 좀 붙잡아. 떠나간 버스를 왜 아니 그러면 잡아요? 아니 그러면은 밤에 뛰어가면 다 탈 수 있어. 아니 밤에 생각나. 뛰어가면 안 돼요. 요즘에 아니, 버스 정류장 아닌 데서 안 세워줘요. 얘 너무 화났어요. 얘 너무 무서워요. 아니, 근데, 맞잖아 아니, 이거 법으로 안 돼. 이미 마음이 떠난 상대를 붙잡아서 만약에 붙잡혔다 해도 아니 사람 일이란 게 내 어떤... 말을 왜 끊지? 잠시만 내 말을 왜 끊지? 얘 지금 본캐 나오고 있어요. 본캐 나와요. 알겠어 여기다 한 번 정도 붙잡을 것 같아. 한 번 정도 붙잡을 것 같아. 와 네. 이씨 네. 아 이건 좀 그냥 둔다. 아니 저는 네. 선배님이 간섭을 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1점 줘야 돼요. 이거는 뭐야. 아 이거는 왜. 거짓말 쳤어요 또. 이거 거짓말 얘기 같으냐고 또. 어? 페어플레이 하자. 페어플레이 하자. 이거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워. 아니 왜 안 말해? 아니 나 얘는 정말 나를 잘하네. 아니 왜 안 말하세요? 어? 이 나쁜 아 이게 왜냐면 나로 인해서 뭔가 그 관계가 뭔가 그 조금 변화가 된다는 게 내가 책임질 수 아니 잠시만요 끄덕거리시면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아니 들키지 않으면 잘못한 건 아니지. 들키지 않으면 잘못한 건 아니지. 아니 그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잘못은 잘못이야. 아니 이러면 안 돼. 아니, 잘못은 잘못인데 아 나 그래. 진짜 혈압 오르네. 잠시만 아니 절친이 지금 걔
개요? 개요? 쓰레기랑 만나고 있는데. 난 이게 설득될 여지가 있는 게 이건 솔직히 반반이긴 해. 반반이긴 해. 반반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감기가 나 때문에 틀어지니까. 그래 나는 그게 사실 무섭다. 아니 그리고 밝혀. 아니. 아 죄송해요. 예진아 예진아. 아니 너무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를 들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아프네요. 말을 안 하다가 걔네가 만약에 결혼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말할 것 같아 예진아. 그러면 말하는 게 아니라. 바꾸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안 바꾸셨어요. 바꾸겠습니다. 이거 아니 말해줄게요. 그리고 안 될 것만 잘못한 게 아닌가요? 알겠어. 아니.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아니, 나도 바꿀게. 바람 피는 놈 나쁜 놈들이. 나쁜 놈이야. 이 나쁜 놈이야 이거. 말했어. 아 저 쓰레기 같은. 말을 해야지 이거. 너 인마 진짜 혼나. 나. 아 근데 나 사실 확인해. 또 거짓말 했어 또. 어? 이거는 근데 파스타는 무조건 이거 아닌가? 아 그래요? 또 우리 한국의 정서가. 에? 설득 안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설득시켜야 되는 거야? 아니 뭔 소리야. 아 오케이. 포크로 먹으면 이렇게 돌돌 말아야 되잖아. 그치 한입에 손 넣어야 되잖아. 딱 이렇게 커. 그러니까 그 식감보다 젓가락으로 한번 집에 가서 드셔보세요. 젓가락으로 먹다 보면 이게 파스타는 약간 캐미캐미하고 약간 굵어요. 미끄러지고 더 미끄러지고 옷에 엄청 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젓가락질 이렇게 하실 줄 아는 거 맞죠? 어? 아 이거 잘해 나 젓가락질 굉장히 잘해요. 반장님 무지해요 반장님. 젓가락질 하는 거 아냐고. 한번 너 그렇게 먹어봐. 아니 왜 수저를 먼저 넣으세요? 자 설득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음식이 나오기 전이에요. 마음이 급해. 식당에 갔다 오면 배고프다는 거야. 마음이 급해. 아니 어제나 이틀 전에 생각해보세요. 어제 나 집에 있었는데? 더운 데 있다가 딱 식당에 들어왔으면은 수저지. 야 예진이가 아주 앞서겠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근데 마시멜로 구워 먹어야 돼. 대박 이거 이게 저기 구워줄까요? 여기 다리 하나 뜯으시죠. 아 감사합니다. 하나 맞아요. 먹겠습니다. 아. 긴 거요. 아 이 닭다리 과자가 치킨이요? 그만 좀 해 이 자식들아! 자 얘들아 캠핑장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밤이 찾아왔네. 아 어쩐지 졸리더라. 그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편안하게 이게 꾸안꾸룩으로 갈아입고 온 거야? 그쵸. 포인트 컬러를 회색으로 두고 그래. 신발 회색, 바지 회색 그리고 이제 꾸안꾸의 대표 대명사 이제 스웨트셔츠를 이렇게 입고 그래. 가방까지 인간 회색. 회색이 됐구나. 네. 인간 그레이. 네. 어? 톤을 맞춰주는 룩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도 역시 꾸안꾸 룩인데요. 그래. 이 바지가 조거 팬츠예요. 근데 네. 이거 풀어가지고 조거 팬츠 아닌 걸로도 입을 수 있고 나일론 소재라서 완전 가볍고 완전 시원하고 편해요. 베이직한 이런 맨투맨을 하나 걸쳐주고 또 이 버킷 핵과 이 버킷 백을 아 이 백 진짜 이쁘잖아요. 네. 이 무심한 듯이 딱 냈을 때 정말 이렇게 이쁠 것 같아요. 귀여워요. 네. 진짜. 네, 진짜 귀엽다. 이런 걸로 포인트를 주면 이제 꾸안꾸 룩을 완성할 수 그러니까. 있죠. 저희가 감히 선배님 옷을 아니야. 일단 나 잘게. 내가 어제 잠을 못 자고 너무 피곤해. 어제 나 빡세게 했어. 자, 여러분 부탁합니다. 근데 이거 아이고. 진짜 자신 주무세요? 아니야, 진짜.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찰스 선배님 갈아입힐 옷을 준비해봤는데요.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시대요. 오케이. 일단 모자를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광이 나네요.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손 넘네. 괜찮으세요? 아니 방금 뼈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 오, 성공했습니다. 와, 왕자가 딱 있으시네. 오케이. 여기 모자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잠을 잘 수가 없어. 네? 뭐라고요?
이진아 도와줘. 아니 근데 나 이거 좋아. 너무 컸나? 아니야, ASMR은 이런 묘미가 있지. 구멍 찾고 있어. 목공소 ASMR이야? 공사장 ASMR. 뭐 하시는 거야? 털 날려요. 퍼고라? 어, 퍼고라. 퍼고라.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귀여운 소리 나요. 오, 소리 좋은데? 소리 좋아? 괜찮으세요? 어떻게 어떻게? 어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올블랙 스타일링에 그린 컬러로 포인트를 준 룩을 완성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세 선배님의 옷을 갈아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세 선배님도 머리가 빛날까? 두 분 천만 탈모인들이 보고 있다. 우리 선배님 팔이 되게 얇으시다. 조심 조심. 아이고 잘했다. 큐! 오, 바다 소리가 나. 아우 아우. 이건 편집해 주세요. 오 각선미. My eyes. My lips. 그리고 방구 소리. 이 방울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 선배님의 룩을 완성하였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수고했다. 쉬어.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와, 드디어 끝났다. 그러게. 찰스랑 모세 선배님 잠도 안 자시네. 많이 힘들었나 봐. 그러게. 첫 번째 룩은 네카라의 퍼 디테일이 있는 간절기용 백자켓에 가을과 어울리는 우드 컬러의 코듀로이 소재 모자를 매치했어요. 여기에 모자와 같은 소재의 토트팩을 더해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트렌디한 룩을 완성했어요. 제 첫 번째 룩은 시즌감이 돋보이는 깔끔한 니트 소재의 베스트와 밝은 컬러의 데님 셔츠를 매치해봤어요. 포인트를 주기 위해 뉴스 보이캡을 써줬고 데일리로 좋은 미니멀하고 가벼운 캔버스 백으로 활동성을 더했어요. 두 번째 룩은 뒷면에 엠보 로고 포인트가 있는 스웨셔츠에 캉골의 시그니처 버킷햇을 매치해봤어요. 같은 톤으로 가벼운 착용감과 심플한 디자인의 스몰 메신저 백을 더해 전체적인 룩의 밸런스를 맞춰줬어요. 제 두 번째 룩은 이번 시즌 처음 선보이는 로고 포인트 티셔츠에 가볍고 트렌디한 스타일의 나일론 팬츠를 입어 포인트를 더했어요.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코듀로이 버킷백을 매치해서 자연스러운 룩을 완성했어요.